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중국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중국이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사이에 PMI가 발표가 됐는데 중국 경기, 정말 살아나고 있네? 라는 그런 시장에 기대감을 조금 더 올리는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의도에도 벚꽃 만개하고 봄날이 왔는데 어떻게 중국 경제에도 봄날 온 건가요? 꽃이 핀 것 같아요. 꽃이 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데이터에 대해서 그 신뢰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중국 경제를 볼 때 그 닥터 쿠퍼? 네, 구리. 구리 박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중국 데이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구리 값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구리를 누가 제일 많이 쓰냐 그러면 중국이고 그 얘기는 중국의 이제 제조업이 또는 생산 활동이 이게 좋아지고 있다. 그 시그널로 보여지는데 국민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뭐 소비, 투자, 수출 세 개 항목에서 세부 지표까지 다가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네. 단 하나 부동산 투자 중에서 제조업, SOC, 부동산 요 세 개 중에서 부동산 하나만 빼고 나머지 지표들은 전부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제 PMI 지수가 거의 1년 뭐 넘게 50m로 갔다가 3월에 이게 52로 이제 올라왔죠. 네. 지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제비 한 마리가 봄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제비 한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빼놓고는 다 이제 봄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그 금융시장을 조금 이제 완화시켜주면서 대출을 다시 한번 완화시켜주면은 이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위기가 좀 벗어나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시그널이 하나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가격이 먼저 올라야 이제 집을 청약하고 집을 짓게 되는데 중국의 1, 2월 달, 3월 달 뭐 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100대 도시들의 주택 가격 요거는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악성 재고나 급매는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이제 아파트 사러 가고 청약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도 나쁘지 않은 시그널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그 중국 부동산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GDP의 30%가 넘는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지면 뭐 중국 전체가 휘청거린다 그러는데. 아, 그런 의미에서 과대평가군요. 그래서 네. 그 엉터리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팩트 체크를 안 하고서 자꾸 이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GDP에서 부동산의 역사 이래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게 15%고 작년 12%. 코로나 이전에도 12%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아, 그럼 이 수치 자체가 잘못된 그렇죠. 거군요. 미국은 뭐 그 CPI 뭐 구성 요소 하면서 쉘터 얘기 항상 뭐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 GDP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차지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 체크 안 하고서 누가 한번 얘기하면 계속 뺏겨 쓰는 거죠. 그래서 중국 GDP에서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12%. 그 중에서 이제 SOC 또 예를 들면 투자 중에서 보면은 뭐 제조업, 네. 부동산 이렇게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투자 전체. 그래서 12%에서 예를 들어서 10%가 마이너스 나왔다고 하면 네. 1.2% 정도 GDP 전체에서는 그 정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왜 30%냐를 자꾸 얘기를 하면은 네. 그게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가전, 가구, 자동차. 이거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산업이죠. 연관해서 그렇죠. 그렇게 그걸 다 합치면 이제 30%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네. 꼭 이 자동차가 뭐 집 짓는 데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가구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뷰를 조금 강조하다 보니까 다 뭉쳐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좀 과장돼 있다.
그 30%라는 숫자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좀 쪼개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과장된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아직 마이너스라고 해서 중국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비관하고 있는 시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그 벗어나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월드 팩토리라고 얘기하는데 공업이 이 제조업에서 차지 그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38% 39%밖에 안 돼요. 세계 전체를 다 오르는 게 38%인데 이게 부동산이 뭐 30%다? 이건 아무리 봐도 과하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자꾸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금융 위기 뭐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발이 이게 작년 7월에 그 빅9위엔이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우리가 서브프라임 뭐 중국발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했지만 그건 아직도 부도가 안 나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한 번 더 들어가면 2021년에 보면은 그때도 1등 했던 이제 그 흥다그룹이 부도 났어요. 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이제 3년 전에도 했는데 아직도 중국이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안 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사이에 이제 3년이 흘렀고 또 그 사이에 한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너무 그 팩트체크나 이게 상황 파악보다가는 조금 이제 그 중국이 우리한테 대한 무례함, 오만함 여기는 정서적 접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팩트를 좀 과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부도가 나고 뭐 그렇게 해도 어쨌든 중국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는 것을 좀 방어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정부가 막는 것도 하나 있고 네. 그게 중국은 부동산 회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1등하는 부동산 회사가 망했으면 업계 전체가 망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이제 오해인 것이 중국 1등하는 부동산 회사의 마켓셰어가 100대 부동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5에서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1등하는 회사가 부도 났다고 해서 2등부터 10등까지도 부도 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대우건설 부도 났었잖아요. 근데 대우건설 부도 났다고 삼성건설, 현대건설 다 부도 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1등하는 회사가 두 개가 그 회사의 특별한 이유 때문에 부도 난 건데 그걸 전체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 계속 오해를 하고서 그 해석을 해버린 게 있고 근본적으로 이제 부도가 날라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 부실이 되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 은행은 지금 국가은행이에요. 우리 같은 산업은행이라고요. 네. 뭐 대한민국에서 그냥 농담이지만 가장 부실한 은행이 어디냐 그러면 산업은행이죠. 부도난 회사, 구조조정 들어간 회사는 전부 산업은행 인수해서 리스트럭처링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산업은행 부도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국가가 서포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의 금융위기, 특히 부동산 관련되는 것은 두 가지를 좀 열어봐야 되는 것이 물론 정부가 이제 경제 충격 때문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당연히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 이전에 봐야 되는 것은 1위 회사의 마켓이 크지 않다. 그다음에 2위부터 그 아래 10등까지 회사들은 멀쩡하다. 그다음에 그게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전부 국가은행이다.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이다. 대우건설이다.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출자 전환 시켜버리잖아요. 네.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버리면 이자가 뭐 낼 필요가 없으니 부도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제3자 인수를 시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우조선이나 대우건설은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못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이상하죠. 오히려 중국은 뭐 누구의 동의를 받거나 그럴 필요 없이 당이 결정하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이제 그런 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차이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죠.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 떨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이제 중국에 대한 정서적인 접근 그게 이제 조금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명확하게 중국의 경기는 확실히 이제 봄이 왔고 꽃이 폈고 부동산 쪽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도 돌아선다면 중국의 향후에 대한 경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와서 얘기를 드렸지만 네. 중국이 5% 성장 목표를 냈다 그랬을 때 그 5% 성장 목표가 그래서 중국이 정말 저렇게 여유가 있나 그 3월 달의 경제 목표를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경기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2024년의 경제 지표 목표가 2023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저게 무슨 소리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게 중국이 제시한 5%라는 것이 마지노선이냐?
아니면 최선이냐를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노선에 5%는 도달하면 안 되는 선이지 아. 죽으라고 해서 5%를 가는 건 아니에요. 하단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은 최근 4년 동안의 잠재 성장률을 한 5%로 보는데 5% 위로 간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왜 내수가 나쁘냐 소비가 나쁘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 정말로 체제나 정권에 대한 리스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작년 7월 이후에 중국이 거의 한 6, 7개월 동안에 그 엄청난 경기 부양책 또 금리나 뭐 이런 조치를 했고 네. 그것의 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중국의 두 가지 지표 아까 말씀드렸던 구리값이 어떻게 되냐고 전력 사용량. 전력 사용량. 그렇죠. 그래서 전기는 뭐 이거 데이터를 속이기 어렵죠. 가격은 조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양은 줄일 수가 없는데 1, 2월 달에 중국의 발전량이 한 11% 정도 늘어났고 이제 공업에만 들어가는 전기를 보면 9.7%.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턴을 하고 있는 시그널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구리와 전력선 같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이 내놓는 숫자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경기에 대한 현재 흐름과 또 향후 전망을 보시려면 이 부분을 보라고 하면서 이제 구리와 전력 사용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중국이 세계 공장이다라는데 그 공장에서 이제는 세계 거의 소비에 근간이 되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 어떤 부분이 소비가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국 소비가 좀 좋아지고 있나요? 지갑을 사실 청년들이 취업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갑 많이 닫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지고 있을까요? 아주 마일드해요. 한 마일드. 5% 정도인데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의 소비는 MZ세대들이 주도할까요? 5말 6초들이 주도할까요? MG죠. 그래서 그거는 옷 사 입고 뭐 이제 밥 먹고 하는 네. 것은 MG지만 이게 5천만 원짜리 그렇죠. 밥 먹는 거 만 명이 먹는 것하고 차 한 대 값하고 먹는 건데 네. 그래서 MG세대의 소비로 예를 들면 중국의 소비를 판단하면 안 되고 그 기성세대들의 소비로 봐야 돼요. 내구 소비재 소비를. 네. 그래서 뭐 이제 인구 구성으로 보면 MZ세대들의 중국 15세부터 한 20세 정도, 24세까지가 10.9%밖에 안 돼요. 인구 비중.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것 같고 중국을 보면 안 되고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자동차 예를 들어서 내구 소비가 제일 큰데 작년에 중국이 자동차를 3천만 대 정도 샀어요. 그런데 미국이 1,650만 대가 샀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중국이 미국의 뭐 1.7배, 1.8배 정도 차를 많이 샀고 네. 작년에 명품을 뭐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 럭셔리의 38%를 중국이 샀어요. 그러고 이제 뭐 그 벤츠 전 세계에서 가장 명차라고 하는 벤츠 판매량을 보면 네. 중국이 전 세계 판매량의 37%예요. 그리고 독일이 10%, 미국이 14%. 네. 그래서 미국의 거의 2.5배 가까운 벤츠를 중국이 사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조금 봐야죠. 그래서 그 밥 먹는 거, 뭐 이제 여행 가는 것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서민 생활에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마일드한 소비고 아까 이제 방송 전에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테슬라 얘기도 네. 뭐 했지만. 테슬라 주가가 저게 왜 이제 신통치 않냐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이유가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에서 점유율이 그렇죠? 계속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자동차 특히 전기차 시장이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고 그 중국의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이 미국의 7배예요. 벌써.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한 120만 대, 130만 대 팔았는데 네. 중국이 작년에 890만 대를 샀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생각을 해보면 그 미국 대통령부터 중국에서 첨단 공장 빼고 첨단 기술 가져가지 말고 미국 기업 다 빼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아주 이상한 CEO 한 사람이 있죠. 앨런 머스크. 중국에다 세계 최대 사이즈의 메가 팩토리를 지었고 네. 번질나게 중국을 가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공장 뺄 생각이 없어요. 네. 이유는 기술은 시장을 못 이긴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마켓인 900만 대 가까운 그 시장에서 거기서 점유율이 떨어지거나 시장을 빼는 순간에 세계 1등은 바로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 충격이 가장 크죠. 테슬라의 점유율이 10%를 넘었었다가 중국에서 지금 거의 6%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이거는 테슬라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테슬라의 위기보다는 중국 기업들의 선방이죠. 그래서 시장은 뭐 30% 이상씩 커 나가는데 네. 거기서 지금 제가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500대 월 이상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가 50개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중에서 이제 12 정도 하는 자동차 회사의 점유율이 2.5%예요. 그 밑으로 가면 다 0.1%, 0.5%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자동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제조의 컨셉으로 보면 이거는 조립하는 거 전자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이게 그 박 터지는 전쟁 이제 그게 벌어졌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아카펀드 캐시우드 얘기도 하고 뭐 네. 이런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네. 그래서 왜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BYD라고 BYD가 테슬라의 뒤통수를 확실하게 쳤어요. 그리고 EV, 순수 EV에서도 전 세계적인 통계로, 세계 통계 전체로 보더라도 네. 테슬라를 넘어섰다고요. 네. 그러면 세계에서 1등하는 회사가 돼서 주가가 올라야죠.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도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점유율이 떨어진 거지. 근데 왜 주가가 60%, 3분의 1 토막으로 나냐 하는 건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선수 따라하면 된다. 네? 선수 따라하면 된다. 선수 따라하면 된다. 저 당대 살아있는 주식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분 네. 계시잖아요. 워런 버핏. 네. 워런 버핏이 보면 중국의 비아디를 샀었어요. 네. 14년 전에.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한 20%, 21% 갖고 있던 거를 이제 털었죠. 네. 2022년부터 시작을 네. 해가고 2023년 초까지. 이제 왜 털었냐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2022년 8월 9월에 그 워런 버핏이 처음으로 비아디 주식을 팔기 시작을 해요. 14년 갖고 있다가 물론 뭐 그 사이에 30배 이상 수익이 나서 그렇지만 그 타이밍이 전기차 판매 대수로 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긴 시점이에요. 2022년 8월 요즘이 그러면 세계에서 1등을 하게 된 회사의 주식을 왜 파냐? 네. 그게 미스테리죠. 그게 결국은 경험이 최고의 선생님이고 이 워런 버핏이 이 주식의 신이라는 게 그게 허언이 아니다는 걸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이 팔고 나가지고 BYD 주가 계속 떨어지고 테슬라 같이 떨어지죠. 답은 캐즈입니다. 그래서 신성장 곡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술이 들어서게 되면 이런 S자 커브를 갖는데 거기에서 시장 침투율이 신제품이 구제품을 이제 잠식하는 속도가 13.5%에서 한 34% 요 언저리가 되면 우리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때 등산가들이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점에서 큰 구멍 하나 있는 거죠. 그 구멍에 빠지면 1등하는 놈이고 10등하는 놈과 다 빠져 죽는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 같았으면 뭐 전기차 그랬을 때 비아디나 뭐 리샹이나 리오토나 이제 테슬라 같은 요 정도 회사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국에만 그 전기차를 만들어서 출시한 회사가 84개인가 돼요. 오, 되게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배터리는 A회사한테 차체는 B회사한테 이걸 다 모아다가 어셈블리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적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샤오미도 그래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샤오미도 만들 정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그런 보급률이 13에서 34 정도 갈 때 이제 박 터지는 피 터지는 경쟁이 벌어져요. 기술 경쟁, 품질 경쟁, 제일 나쁜 가격 경쟁이 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어떤 회사도 수익이 나기 어려운데 그러면 가격을 뒤에 오는 놈은 앞에 오는 놈의 점유율을 먹으려고 더 세게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등은 그걸 막기 위해서 같이 가격 인하를 하게 되면 누가 출혈이 크다면 점유율이 큰 놈이 출혈이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디하고
테슬라가 실제적으로 내상이 더 큰 거죠. 또 다른 회사는 뭐 5,000대, 300대 뭐 이렇게 파는데 그걸 50% 할인을 하지만 30%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10만 대 파는 놈이 거기서 50%가 터지면 그 충격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1, 2등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성장 곡선, 산업의 성장 곡선에서 이게 캐즘에 빠져 있는 그 단계, 적어도 34%의 침투율을 넘어서질 못하면 그것은 서로가 더 이제 구조조정을 세게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는 것이 맞다. 그게 워런 버핏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한 21% 정도 되고요. 네. 중국이 작년 말에 28% 수준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 정도만 더 이제 가게 되면 그 캐즘을 네.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돌파한다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대형 업체들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있을 거고 그렇죠. 살아남은 자의 축제가 생기죠. 네. 0.2% 뭐 2.5% 이 예를 들어 10등 이하에 있는 기업들. 30개에서 50개 회사들이 주고 자빠지면 그 점유율이 이제 위에 있는 회사들이 먹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 금년 말 아마 내년 상반 정도가 중국은 그런 캐즘을 탈피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적어도 앞으로 한 1, 2년 정도 더 이런 막 터지는 경쟁을 지속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봐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지금 그 캐즘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중국만 놓고 본다면은 그 28%에서 빨리 34%로 그걸 넘어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전기차 쪽에 있어서의 시나리오일 테고 거기에서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때까지 잘 버텨내고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이나 그런 작은 기업들이 사라질 때까지 경쟁력을 갖추고 버텨내면은 그때 다시 뭔가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럴 건가요?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안 빼는 이유 네.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때 근데 되면은 그렇죠. 문제는 중국 기업들의 경우는 중국 기업은 인수해서 이제 리스트럭처링 해가지고 모델을 단일화하기가 쉬운데 네. 테슬라의 모델 같은 경우는 중국 차 회사들하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죽은 자의 점유율을 먹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장이 풀로 돌아가죠. 네. 10만 대 공장이. 그래서 이거 100만 대 공장이 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더 증설을 해야 이제 시장 캐파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설 문제가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네.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재미난 건 최근에 보면은 맨 먼저 사실은 전기차의 그 가격 인하 전쟁을 테슬라가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비아디가 따라왔고 그걸 살아남으려고 이제 나머지 회사들 같이 따라와서 이제 난장판이 된 건데 네.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다시 전기차 가격을 살짝 올립니다. 그래서 왜 올리냐? 사업도 올려간다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보전이 이제 급하다는 얘기고. 아, 위기가 지금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가격을 올려도 계속 살 수 있는 팬층이 확보가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5천 대, 만 대 파는 데들은 이게 고정 팬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이제 제품의 로얄티를 이용한 수익성 보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른 회사하고 차별한다. 처음에는 가격 인하로 차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는 기술적으로 편의성으로 우리가 차별한다. 그래서 가격 올려도 살래 안 살래. 이제 그 승부수를 사실은 앨런 머스크가 던진 거죠. 네. 그래서 뭐 정말 당대 최고의 경영의 구루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앨런 머스크인 것 같아요. 그 절묘한 시장의 변곡점에 다른 기업들하고 이제 다른 전략을 내놓죠. 그러나 바닷물의 온도가 5도가 바뀌면 거기에 있는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그것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배터리 다가 사상 최대의 실적, 사상 최대의 매출, 사상 최대의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0% 60% 떨어진 이유는 그 자체의 기업들 간의 구조를 보지 말고 바닷물의 온도를 봐야 된다. 전체 시장의 그렇죠. 온도가 캐즘의 구조를 보면은 그게 끝나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의 정지 시점이지 거기서 매출액을 얼마나 늘렸고 판매 대수를 몇 대 늘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수익성 구조가 굉장히 나쁜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그 90세 넘으신 신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신은 알고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을 잘 봐라. 그러다 네. 이제 희망적인 것은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지금 비아디를 워런 버핏이 다 때려 팔았다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네. 근데
20%를 아직도 이제 7점 몇 퍼센트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캐짐이 언제 깨질지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나요? 그래서 성장 곡선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세계 평균 21%, 중국이 28% 가장 빨리 가 있고 네. 한 33% 정도 지금 같은 속도라고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한 1년에서 뭐 고 1년 반 내외. 오, 되게 가깝네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그 시간이 돼야 네. 이 S자 커브의 지금 이 상승 속도를 네. 현재와 비슷한 속도로 간다고 보면은 그런 정도.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사이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 변화가 있고 주가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1년 반 이후에 그 관련한 전기차 시장 중국 내에서 이제 판도가 재편이 되고 할 때 테슬라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뭐 브랜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술이잖아요. 이번에 샤오미의 전기차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 여러 가지 기술력적인 스펙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를 능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중국의 전기차 기술이 이렇게나 빨리 많이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놀라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중국이 베끼는 거. 그래서 나쁘면 이제 다 베껴 먹는 건데 네. 또 좋게 표현하자면 벤치마크하는 실력이 전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그 자체는 중국이 지재권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것도 있고 막 베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베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무서운 상황이고. 그 플러스 1이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핵심 기능에다가 새로운 기능 하나를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죠. 네. 테슬라 기능에다가 고대로 베껴서 거기다 플러스 하나를 더해버리면 네. 이제 더 좋아 보이는. 그렇죠.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번에도 샤오미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뭐 이제 순간 가속을 제로백을 빨리 해버리면 네. 차가 뒤로 도는 현상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어설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신약을 개발해도 그것이 안정화를 빨리 시키는 방법은 임상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설프게 출시를 하지만 이게 지금 전기차의 경우로 보더라도 네. 소비자가 미국의 7배나 되는 규모의 큰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 AS하고 개선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하는 병원으로 쳤을 때 임상실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술의 이 추적 속도가 선진국에서 왜 이제 계속 빨라지냐 그러면 바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이제 두렵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그 샤오미 모델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는 중국이 차 값을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는 강점이 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 기능이 뭐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샤오미차가 이번에 카메라를 12대를 달았고 네. 레이더를 13대인가를 달고요. 거기다가 라이다까지 한 대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카메라죠. 네. 그래서 완벽한 어떻게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센싱 시스템을 갖췄고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재미난 것은 이게 베끼는 것이 보면 이 지금 차를 보면 모양은 이제 완전히 포르쉐 맞아요. 모델이고 네. 그 안에 있는 기능이나 이것은 이제 테슬라 네. 모델 Y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근데 원가도 어떻게 베꼈냐 봤더니만 그 회사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체를 찍을 때 프레스로 한 방에 쾅 찍어 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샤오미가 9100톤짜리 이 프레셔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테슬라하고 똑같은 구조의 네. 생산 코스트를 맞추고 거기다 플러스 1을 더한 것은 뭐냐면 테슬라는 아직도 사람이 조립하는 게 많은데 차체 이쪽 조립하는 데는 샤오미는 100% 자동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율이 100%. 그러고 이제 보면은 그 자동차 회사들 가보면은 이제 벨트에 부품들이 계속 돌아다니죠. 네. 근데 샤오미는 그걸 없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자동차에 적용한 것도 적용한 거지만 네. 공장에서 물류가 운송하는 거를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네. 이 물류가 이 작업자가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그 식당에서 서비스 로봇이 있잖아요. 네, 서빙 로봇. 서빙 로봇이 이게 와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 앞에 가서 갖다 주는 것처럼 네.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가 그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작업자한테 이 운송 로봇이 거기 와서 갖다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의 강점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만드는 이게 지금 중국의 무서운 점이고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은 보니까 회장이 레이진이 샤오미 회장이 물론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자기가 한 13조 원을 퍼넣겠다. 자기 이제 필생의 마지막 사업이다 해서 올해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자율주행 테스트의 검사를 누가 했냐면 레이진이 했어요. 그래서 베이징에서부터 이제 상하이까지가 한 1,300km 정도 되는데 그 1,300km를 왕복으로 자기가 직접 이제 자율주행을 해보고 거기서 뭐가 불편한지를 이 작업자들한테 일일이 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왕복 3,000km 이상의 이제 자율주행을 회장이 직접 해봤으니 엔지니어가 얼마나 졸겠어요. 뭐 디테일이. 그렇죠. 회장은 뭐 말 막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네. 어떻게 쟤들이 저런 걸 만들었냐 그러는데 CEO가 직접 자동차에 이 테스팅을 한다? 굉장히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소장님. 그 CEO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일까요? 아, 그것도 이제 우리가.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이 채취해내지 못하는 전문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데. 이제 그게 있는데요. 네. 이 사람이 레이진이 굉장히 비범한 사람인 게 그 샤오미라는 게 그 좁쌀이거든요. 네. 창업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7명인가 8명인가 같이 좁쌀로 죽 끓여 먹고 시작해서 그래서 회사 이름이 샤오미인데 네. 이 사람이 우한대학을 나왔어요. 우한대학을 잘은 모르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한대학이 중국의 공대로 치면은 뭐 탑5, 탑7 안에 들어가는 이제 센 대학이고 거기에서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 전공이에요. 그리고 IT에서 소프트웨어를 갖고 떼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서 이제 핸드폰 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일어섰고 지금 샤오미가 전 세계 핸드폰 시장 점유율 3위입니다. 네. 애플, 삼성, 샤오미. 네. 그래서 세계 3위 정도의 이제 그 반열에 올려놓을 정도면 이 사람의 주십니다. 인사이트,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네. 공부. 뭐 우리도 삼성이 어떻게 핸드폰에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냐 그럴 때 네. 이건희 회장이 뭐 핸드폰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되는 핸드폰 다 모아서 불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열정, 그다음에 공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 선수는 한 분야에서 1등을 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1등하는지의 노하우를 알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소프트웨어에서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그리고 지금 전기차에서 새로 진입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상하기 어려운 기능, 제품, 또 이제 컨셉,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루 만에 1년 생산치를 다 팔 수 있는 정도의 이게 마케팅을 했냐.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비범치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사리가 한 마리 나타났다. 시장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 그 전기차만 자꾸 여쭤보는 것 같은데 이런 중국의 대단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렇게 있다면 과연 향후에 그 테슬라의 중국에서 입지를 만들려면 이것을 뭔가 뛰어넘는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테슬라가 과연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닐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국민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이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마 테슬라 버전 1의 기술은 거의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봐야 되고 네.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FSD를 갖고서 테슬라 우리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 운행 정보를 갖다 파는 이제 컨텐츠 회사다. 그래서 그거 밸류를 높게 쳐서 받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샤오미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테슬라의 기능을 훨씬 더 넘어서는 기능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이제 썸씽 스페셜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대수에도 밀리고 기능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나 이제 뭐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생각이 정말 뭐 비범한 천재 하나가 나를 바꾸듯이 항상 특이한 생각, 돌파점을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 있는 상태의 품목이나 기술이나 기능으로서 세계를 계속 제패한다, 유지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고 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1, 2년 내에 소위 말하는 캐짐을 벗어나는 그 시점에서 테슬라의 변신,
거기에다가 포커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뭐, 캐시우드가 얼마를 샀냐, 뭐, 이제, 그, 블랙락이 얼마를 샀냐, 그건 항상 뒤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앨런 머스크의 일거수 일투족, 앨런 머스크의 미래 비전, 그걸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앨런 머스크도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1년 넘는 그 향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테슬라를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금요일에도 저희는 어김없이 6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